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심이 저조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면 역사를 잊은 정부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특히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설립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독립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과 각종 기념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념관은 서대문 독립공원 옆에 있는 서대문구 의회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2020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 넘긴 서울시는 3.1운동의 진원지인 종로구 태화관터에 독립선언 기념광장을 조성키로 하고 최근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한편 올해와 내년에 열릴 기념사업들을 남북한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쪽 한 곳에 만세를 부른 것은 거대한 기념식을 하는데 여섯 군데에서 여섯 도시에서 부른 북쪽에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3.1운동은 남과 북이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사실상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때아닌 대한민국 정통성 논란이 확산될 조짐도 보입니다. 해방 후 세워진 정부를 건국 시점으로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더 당겨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니까 그게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이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었고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 원로들은 현 정부가 역사적 논란거리에 답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 사회가 기념사업의 본래 취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중요한 때이지 지금 언제 어느 때 무슨 건국이니 하는 얘기가 지금 하도로 나올 만한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3.1운동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임시정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러고 새로운 집행을 열어가는 3.1운동 얘기를 더 많이 한다라면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기념사업들의 의미도 다소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